외신 보도에 따르면 G7 국가들이 지난 몇 주간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타결을 이뤘습니다. 호주도 동참하기로 했는데 과연 국제적으로 어떠한 이슈를 불러일으킬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산 해상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의 자금을 좀 막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돈줄 옥죄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막기를 희망하는 거죠. 뭐 서방 국가에서는 희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다양한 경제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제 원유에 대해서 이제 막대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서방 측 뭐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올 8월까지 원유 판매로 7조 3천 루블, 그러니까 한화로 166조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거둘 만큼 큰 수익을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인도와 같이 이제 친러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국가 중심으로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의 원유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이제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다라고 뭐 각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뭐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G7 국가,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호주 등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때 지금 뭐 어느 정도 가격을 씌워서 그 가격 이상으로는 못 받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지금 얘기로는 한 60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60달러를 만약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과 관련돼서 지금 해상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상 보험, 그러니까 이게 운송을 할 때 배에 대한 보험을 만약 가입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해운사도 이런 석유를 운반하는데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을 이제 봉쇄하는 그런 방법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오면서 얘기 나온 건 이제 원유가 아닌 이제 정유 제품, 그러니까 석유 관련 제품들의 수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예외 조치를 이제 두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뭐 G7 국가들은 참여를 할 것 같고 호주도 동참하고 뭐 국내도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한세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원유도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계절적인 성수기인 만큼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까,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과연 얼마만큼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특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이제 가격 상한제를 하는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이제 원유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강경하네요, 네. 네, 강경하게 이제 얘기는 하고 네.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러시아의 이제 원유 상한제를 이제 추진하는 쪽, 뭐 서방 국가들이죠. 일단 국제 유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현재 수출하는 유가 자체가 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우랄 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70달러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60달러대의 가격 상한제를 해도 뭐 큰 영향, 뭐 크게 러시아가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원유가 20달러일 때도 뭐 러시아가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러시아의 반발이 뭐 구두상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이제 전망이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만약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만약 감축을 한다. 그러니까 반발을 해서 감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뭐 오펙 플러스에서 받은 생산 규모가 1일 10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이제 원유 생산 국가다 보니까 만약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을 중단한다든가 하게 되면 국제 유가는 크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과연 원유 가격 안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90달러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원유 만약 러시아가 이런 원유 생산을 중단한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달러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정유주나 성유화학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제유 마진 관련 이런 그 정제 마진 관련돼서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SOIL이나 뭐 GS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한선 같은 경우 인도와 중국의 동참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정유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 정제 마진 개선 여부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관련 종목들 확인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